아니면 감기 오잖아. 다음번에 감기 나오면 하나 드릴게요. 네. 생일. 아, 그렇구나. 그 뉴욕에 그 타임스퀘어 그것도 보고 하는데,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저 항상 생일 때마다 그냥 방 안에서 엄마랑 고양이 두 마리랑 이렇게 케이크 해놓고 축하한 것밖에 기억이 없는데, 이렇게 진짜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는 것도 처음이라서 너무 감사하고, 또 팬콘도 또 기다려주고,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맞죠? 그때로 또 즐겼으면 좋겠고, 오늘도 우리 원어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멋있게 무대 봐주시고, 네, 환호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